구체적으로는 저렇게 될 겁니다. 대방광 붙다, 붙다, 불타라 하이다, 붙다라 하이다. 대방광에다, 자, 이거, 자파에다, 음식, 붙다라. 경이 바로 붙다랍니다. 경명은 전번에 했죠. 그걸 줄여가지고 대방광 불하 불자하고 가자하고 엄자하고 이렇게 경자하고 됐었죠. 원칙은 대방광 대와 방광 과 이건 진리죠. 대방광인 그 부다읍 부다읍 자파 여러 가지 자비란 말은 많다는 뜻이죠. 많은 꽃으로서, 만행의 꽃으로서 음식을 했다. 장엄하고 수식했다 말이죠. 장엄 수식을 대방광 부다 자파 음식 수다라 그렇게 된 것이 줄여가지고 대방광 불하음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품은 맨 처음이 세주 묘원품입니다. 60권에서는 세간 정한품이라고 되어 있죠. 80권은 지금 세주 묘원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하죠. 6페이지에 끝으로 셋째 줄에 끝으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앞에 것은 서문입니다. 경문은 이제 대방광 불하은 경 권 제1 거기서부터 경문이죠. 6페이지라고 밑에다 조그만하게 나와 있죠. 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번이 해인사 대장경 할만 대장경 그 장경각에 있는 그 본인데 그걸 영인한 겁니다.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다음에 이제 한문본을 뭐죠 저 번역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아마 보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한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 가지고 번역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기가 됩니다. 불교 서점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뿐인데 어렵죠 조금 한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번에는 이거 아마 번역된 것이 준비가 될 겁니다. 대방광 불하음경 권 제1 우전국 3장 7차단타가 보은계 여기라. 우전국이라는 것은 인도 서역 지방입니다. 서역의 나라요. 나라 이름이 우전국이죠. 우전국은 땅에서 젖이 났다 해가지고 지우라고 번역합니다. 지우나라. 우전은 지우라고 번역해요. 일본에 가보니까 꼭 젖같이 땅에서 막 그저 온천이 하얀 온천이 솟아나죠. 하코네인가 그쪽에 가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와요. 그와 같이 우전국에도 땅에서 젖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나라 이름이 지우를 범어로 우전국이라고 했습니다. 우전나라 삼장 삼장법사 경과 율과 돈 경률론 삼장을 통달한 삼장법사 칠차란타라는 그분이 인도의 스님이라요. 이 스님이 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번역했다. 제자는 나라 임금의 명령입니다.
그전에 저 하암경 서여에 나왔었죠. 하암경 서여에 보면은 하암경 번역한 분들이 처음에 불타발타라 하고 그 다음에 칠천안타 하고 나왔었지 않아요? 그걸 참고했으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란 말은 임금업 명령을 재라고 그럽니다. 재. 재라고 가이다고 이자 조서조자 이자를 쓰기도 하고. 재는 바로 조자로 쓰기도 하는데 나라 임금의 명령을 재라고 합니다. 재. 조서 조라고도 하고. 어명, 어명을 받들어서 번역했다. 근데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걸 당나라 때 번역했어요. 중국은 당나라 때입니다. 세주 묘원품 제1직이라 제1, 제2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도 또 1, 2, 3, 4로 분류를 했어요.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주라고 말했죠. 세상의 임금이다. 임금주자. 세상의 임금은 천상에는 천주가 있죠. 사천왕, 제석천왕, 대범천왕 모두 그런 천주를 말하고 또 지상에는 여러 가지 인간에도 임금이 있고 군주 또한 산에는 산왕 대신이 있고 물에는 용왕 대신이 있고 바다에는 그런 분들이 여기 하암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세주 묘엄이라고 그러면은 세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인이다. 인간의 임금이다. 인간 세자 세상의 세상이라고 하면 꼭 인간만 말한 게 아니라 천상 인간 모든 육도를 다 그냥 세주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런데 그 세상에 제일 우두머리들이 하암경 법회에 모였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주 묘엄이라고 합니다. 용왕 대신 산왕 대신 무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모두 그런 분들이 다 세주에 들어가요. 세주의 묘원품이다. 묘원이란 말은 미묘하게 장엄했다는 말이죠. 이 법회에 시시한 존재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분들이 참석을 했다. 부처님도 세주고 법왕이니까 보살도 세주고 또 그 밖에 인간의 임금이나 또는 귀신의 임금이나 하늘의 임금이나 또는 바다나 산에나 그런 임금들 아수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모두 다 세주라고 합니다. 세주는 뭔 뜻이냐? 부처님이나 또는 보살이나 모든 세상의 군주들을 다 세주라고 가릅니다. 세주라는 말은 세상의 임금들이다 말이죠. 그런 분들이 하암경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법회를 미묘하게 장엄했다는 뜻이라요. 부처님께 나와서 공양도 올리고 찬양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모두 와서 참석했다는 그런 의미라요. 세간 정안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세간이란 말은 세상 아니요? 세상에 청정한 그런 가장 그 청정한 안목을
가진 정한이 바로 세주입니다. 정한이란 두 글자는 주자의 의미가 되고 세간이란 말은 그대로 세자의 의미죠. 묘엄이란 말이 빠졌죠. 지금 세간 정한이니까 물론 묘엄이 되겠죠. 처음 번역은 세간 정한품이라고 했는데 80권 하암경 지금 칠천안타가 번역할 때는 세주 묘원품이라고 했는데 세주 묘원품이 더 의미가 좋지 않아요? 알기가 쉽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로 분류를 한 겁니다. 품 품이란 말은 편과 같아요. 편 책을 분류할 때 이런 것으로 분류하죠. 몇 편 몇 장 하듯이 그 편과 같이 분류한 그런 품이라요. 불경에만 품이란 말이 나오죠. 법화경에도 나오고 나오는 것이 있지 다 나온 것은 아니요. 능엄경에는 품이란 말 없죠. 아미타경에도 품이란 말이 없고 법화경 또는 것이 저 하음경 그런 데만 반야경 그런 데는 품이 나오고 능엄경 원각경 아미타경 법만경 법만경은 나오기야 나오죠. 심지 법문품하니까 품이 나오는 데도 있고 나오지 않는 데도 있어요. 책이 많을수록 품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부류별로 분류한 것이 품이라요. 그래서 세주가 미묘하게 장엄하는 품이다 말이죠. 세주는 부처님, 보살, 여러 천왕들 또는 산왕 대신 모두 건달바, 아수라, 팔부성중 또 인간의 왕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세주라고 그래요. 가장 유두머리들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해도 되고 여시야문은 다 공통적입니다. 여시야문 일시불까지는 어느 경전이나 다 공통적이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두 가지로 봐도 되죠. 여시야문이 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어느 경이고 그 말은 부처님 당시 때 설법을 들었던 여러 제자들이 1200 또는 500, 700 제자들이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경을 결집을 했거든요. 결집이란 말은 부처님은 법문을 수록한 거라요. 이렇게 문자로 이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공통적으로 모든 부처님의 경에는 여시야문 일시불로 이렇게 하자고 규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느 경전이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아난존자가 물었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열반하신 후에는 부처님의 설법하신 모든 법문을 수록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겠는데 편집할 때 제일 첫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시야문 일시불이 어느 곳에 어느 때에 누구누구하고 같이 있어서 이 법회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법문을 듣고 다 기뻐해서 받들어 행했다. 받들고 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야문은 아란존자요. 아난이 경을 결집했죠. 아난존자는 경을 결집한 주인공이 되었고 또 우파리
떠날 일자요. 이걸 삼장이라고 그럽니다. 경하고 유라고 논하고 불교에. 아나는 부처님의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고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을 시중을 들었습니다. 비서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시중 든 분이 아난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이 성불할 때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 그날 밤에 아난도 태어나고 부처님은 성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사가 없죠. 석가는 수도한 지 6년 만에 성불했다는 그 소식이 알려왔고 정반왕의 동생 그 국반왕 그 집에서는 아난이 옥동자가 생남을 했다. 옥동자가 탄생했다고 그런 좋은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아난을 이름을 경사스럽고 기쁘다 해가지고 경이라고 번역합니다. 경상도 경자에다가 기쁘리자 그때는 경사가 있고 기쁜 거라고 아난은 바로 경이라고 번역하죠. 그분이 경을 결집했어요. 경을 결집할 때 부처님께 여쭈가지고 부처님이 여시아문이라고 해라고 했기 때문에 아자는 바로 아난을 가르친 거예요. 아난이 지금 나라고 한 거죠. 내가 들었다는 그 말은 아난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법문하시는 것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가 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우바리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우바리존자는 유를 결집하는데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유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5개, 10개 같은 거, 비구 250개 같은 거 법률같이 불교 경전에 법률처럼 되어 있는 경이 있어요. 그게 율입니다. 율. 삼위율, 비구율 또는 보살계율 그런 것들. 가절련이라는 또 부처님의 제자는 논을 결집하는 결집주가 되었습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체계를 세워서 문답식으로 변론해가면서 논문을 쓴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기신논, 가령 유식논, 하음논 하듯이 그러한 논을 결집하는 데는 부처님 당시 때 그 논을 결집하는 사람은 가절련이가 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논에는 여시아문이 안 나오죠. 부처님 법문만 여시아문이 나옵니다. 논은 그냥 귀명 진시방 거시기는 기신논은 그렇게 나오고 또 유식논은 그런 말도 없죠. 전번에 유식논 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맨 처음에. 유가 설화법이니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는 여시아문이란 말이 없어요. 유런 여시아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런 경이기 때문에 율도 내나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법만경 그것도 보살계 율인데 법만경이라고 가지요. 또 우바리 문계경 우바리가 계를 묻는 경 삼위계경
그렇게 될 때는 경자로 되지요. 비구이율 4분율 5분율 할 때는 그냥 율로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한존자가 들었다는 그겁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법문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죠. 여시야문 하원이 하사원이 옛날은 하사원이 그랬는데 하원이 해도 되죠. 하사원이 일시에 한때 부처님이 한때란 말은 어느 때란 뜻이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려냐 법보리장 중에 계셨다 말이죠. 부처님은 서가열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일시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퍽 중요시 여기지를 안 해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고 꼭꼭 그렇게 연월 일시를 기록을 잘 안 합니다.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다 다르니까 삼천 대천세계를 부처님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우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다르듯이 사주세계가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가 남주세계인데 우리 지금 남주세계가 초진역이 되었잖아요. 북주세계는 초진역과 적반대예요. 초진역의 제일 반대면 언제쯤 돼요? 아침 새벽쯤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사주세계가 다 다르니까 어디를 기준해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시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스승과 제자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법문을 듣고 법을 연설하신 그때가 한때다 이거예요. 속담에 뭐 무엇도 한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 설법을 할 때 한때요. 또한 마음과 경계,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 때를 또 한때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한때 어느 때 말이요. 부처님이 이 한때는 바로 서가열에가 성불하실 직후입니다. 바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불하신 바로 직후가 일시요. 여기는 한때 부처님이 마갈제라는 나라요. 마갈제라 하이도 하고 마가다라 하이도 하고 마가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부다가야. 부다가야 지금 부처님 그 성불하신 정각산 그쪽입니다. 부다가야 그 나라요. 중인도입니다. 그가 중인도인데 마갈제국이라고 하이도 하고 마가다국이라고도 하고 마가다 마갈다 마갈다라 하이도 하고 발음은 그냥 쉽게 해서 마가다라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마가다 마갈제라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풍덕이라고 번역합니다. 중국말로 풍덕국이라요. 풍덕이란 말은 그대로 풍부한 덕을 가진 나라다. 그 나라가 중인도로서 상당히 강대국이라요. 강대국이어서 거기에는 인물과 물자와 제보, 지하자원 같은 거, 보물 같은 거 그것도 많이 나고 또 총령 영의하고 또는 문무에 등한 인물들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그걸 풍덕이라고 말합니다. 풍부한 덕.
재보 같은 거, 재물, 보물 또는 사람도 미인들 또는 인물들, 영웅, 포괄들 또 거기에 생산하는 물자 모두가 다 풍부한 덕을 가졌다 해가지고 풍덕이라고도 해요. 마갈제를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독해가 없다고도 하고 무독해, 변총해, 풍덕. 무독해라는 말은 그 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좀 아주 선량하게 정치를 어질게 잘해서 혹독하게 사람을 다스리는 극형에 처하는 그런 그 형벌 같은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심 선덕으로 착한 그 정치를 해가지고 아주 극악의 악독한 그러한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이 없다 해서 무독해라 하고. 그러니까 거짓 나라죠. 부처님이 그렇게 거짓 나라 제일 좋은 나라에서 도를 닦아서 성불하신 거요. 그 다음에 변총해라. 그 나라에는 총명하고 슬기가 있는 굉장히 영리한 그런 가장 그 최상 최수준급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두루 태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변총이라고도 하고 풍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재보나 여색이나 미인들이나 또는 지하자원이나 모든 것들이 또 사람 인물들이나 그게 다 풍부한 덕을 지녔다 해서 풍덕이라고 풍덩풍덩 가고만요. 그 나라가 그 나라 마갈제국 지금 부처님이 성불하신 인도의 탑들 거기에다 막 파손하고 막 없애버렸는데 거기 탑만 지금 완전하게 남아있죠. 인도의 한 심장 부분이라요. 그 보리수 나무도 있고 가본 분은 아시죠. 그 밑에 가면은 못도 있죠. 그 나라 것이 이제 힌두교가 그 탑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만여 명이 집결해가지고 안 된다고 한 달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우리가 철거 가더니 이 탑을 어떻게든지 처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여 명이 집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힌두교를 믿는 국왕이 이제 그렇게 해라고 한 달 여가를 주었거든. 그러니까 막 흙을 갖다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전에 가서 못 들었어요. 가서 보셨으면서도 모르는가 봐요. 흙으로 다 그 탑을 묻었어요. 그 탑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꼭 저 바나나, 저 파인애플 같이 생겼어요. 파인애플 모양 같이 밑에는 크고 위에는 삐죽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파인애플, 큰 파인애플 같이. 그리고 양쪽이 또 이게 붙었죠. 세계의 귀같이 파인애플처럼 큰 탑이 하나 있고 옆에가 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또 파인애플 같이 붙었는데 그 속에는 좀 비가지고 그 속에다 부처님을 모셨죠. 아유광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한 그분이 그 탑을 만들었는데 힌두교가 이제 판을 칠 때 그 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거기에다 무너뜨렸죠. 거시기에 서역기에 보면은 인도의 탑과 절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아잔타 석굴 몇몇 개만 있지 다 그냥 무너뜨리고 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뽑아가지고 그 탑을 감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박해가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표가 안 나가지고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없어질 때 이제 흙을 다 밖으로 다 이렇게 제쳐낸 거예요. 그래서 거가 쑥 들어가고 그 주변이 전부 다 흙이 또 파가지고 그렇게 돼 그건 똘같이 말이에요. 무슨 함정같이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처치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으로 자꾸 멀리 멀리 내다 보니까 그 주변이 두두둑하니 그 높아있죠. 흙이 탑이는 쪽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탑이 살아있어요. 인도의 심장 부분과 같은 가장 그 탑은 잘 되었어요. 그 조각을 뭡니까 만들기를 튼튼하게 뭐 석굴암 그런 것보다 비교가 되지를 않지요. 거기에 나라입니다. 아갈 그러니까 아갈제구 아련야 법보리장중하사 아련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라요. 아련야 거기 가면은 저 통고사 가면은 아련야 있는데 예? 극락암 옆에 그 이름 딴 거죠. 여기 아련야 아련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아련야가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같아요. 내나 의미는 똑같아요. 아련야랑 그 말은 헌잡이 없다. 시끄러울 헌자 복잡한 잡자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없는 가장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소음도 없고 또는 잡음도 별로 없는 그러한 조용한 곳을 아련야라고 해요. 적정처라고 한 것도 조용한 고요한 곳이다. 돌을 닦으려면 주위가 산만하면 안 되잖아요. 산 중에는 못 갈망정 그런 곳을 택해야 하거든. 산 중은 멀어서 히말라야산이나 가면 산이 있을까? 산이 별로 없거든. 그 평야 지대라서. 그러니까 평야 지대라도 거기에 숲이 좀 우거지고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고 조용한 그런 곳을 아련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거기다 이제 자리 잡고 거기서 6년간 도를 닦은대요. 아련야 법보리장중이라. 아련야 법이라고 거다 띄기도 하고 아련야에다 띄기도 하고 아련야 법보리장중. 원칙은 아련야 법보리장 보리. 법이라는 것은 우리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부처님 깨달은 법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증득해야 할 진리가 바로 법입니다. 본회장, 소지장이 다 없어진 그 자리가 법이라고 하죠. 보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는 것은 깨달은 겁니다. 도를 깨달았다.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보리란 말은. 쌀보다 이거는 보리가 더 좋아요. 보리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각이라고도 번역하고 깨달음. 깨달은 것을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보리수 하는 것은 그 도를 깨달은 그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도를 깨달았다 해서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수라고 하죠. 번역하면 보리수가 각수요. 도수라고도 하고 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보리수가 필발라수라요. 필발라수라는 그 나무가 인도의 그 지방에 큰 하드만요. 어디나 요요 우리 가로수에 뽀뿌라 나무같이 이것이 무슨 뿌라다나스처럼 흔한 나무요. 부처님 계신 데만 뭐 특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뭐 신성하게 부처님이 성불하신 데만 보낼 수가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 가보니까 어디든지 그 길발라 순대 부처님이 성불을 하다 보니까 돌을 깨치고 보니까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바꾼 거예요. 이름을. 이름이 바뀐 거죠. 필발라수가. 그 장소라 해서 보리장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도장이라고 하죠. 태권도 도장, 무슨 당수도 도장. 그 장자와 같지 않아요? 보리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도장이겠네요. 번역하면 도니까. 그런 도가 아니라 정각의 도, 부처님 깨달음의 도를 그 이루는 장소라 해가지고 보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을 가진 법회를 제1 보리장회라고 합니다. 첫째, 지금 하암경 제일 첫째가 제1 보리장회라. 보리장에서 모임을 가진, 법회를 가진, 지금 보리장회 법문이라요. 7처 9회지요. 장소가 7이고 하암경 80권에 나온 게 모임은 그전에 서여에 됐잖아요. 하암경 서여에 7처요. 모임은 9번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1회, 제1처지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마갈제구, 바로 저 카필라성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지, 은빈이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공부 가시기는 중인도 마가다국 아려냐 법보리장 거기에서 계셔서 시성정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성불한 것을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지요. 어제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그 정각이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그때를 시각이라고 합니다. 줄이면 시각이죠. 바르게 깨달은 그 정각, 부처님만이 정각이라요. 보살이나 나한들은 정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크게 깨닫지 못한 그겁니다. 나한과 보살들은. 부처님은 최고도로 가장 최고로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무상경각이라는 무상 두 글자를 더 넣기도 하고 무상정각이라도 하고 또는 최정각이라도 하고, 다른데 보면은 저 밑에 가면 최정각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바르게 깨달았다. 그걸 줄이면은 대각이라고 하는지요. 크게 깨달았다. 정각이라는 말 위에다가 무상이라는 관사를 더하기도 하고 또 최자를 더 관사를 더 붙여가지고 최정각이라 하기도 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아니요? 더 붙이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요. 저 들어오는 입구에 써 붙였죠. 이거 안욕따라 그것도 정각이라는 의미 아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게 삼보리가 여기서 말한 정각입니다. 이게 보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성문보리, 뭐 보살보리, 부처보리,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삼자를 번역하면 정이라고 그래요. 정각이요. 보리는 각이고, 보리 두 글자는 각이고, 삼자는 정이고, 그래서
경각이고 여기는 삼맥은 정변이고 바르고 두루하다는 말이고 삼맥은 정변이 되고 또 안욕따라는 안욕따라가 무상입니다. 이게 아까 무상정각 하듯이 무상정각에다 정변은 이 생략되었죠. 그러니까 관사를 좋게 많이 넣었죠. 정변정각이라 바르고 두루한 그런 정각을 뜻하죠. 그런데다 더 관사를 더 붙여가지고 무상이라고 또 더 첨가를 한 거죠. 위없는 최상의 바르고 두루한 정변인 정각이다. 그걸 이루었다 말이죠. 바르게 깨닫기가 참 어렵죠. 깨달아도 조금 깨닫고 삐딱하게 조금 깨닫죠. 예? 반듯하게 못 깨닫고 지구도 지금 삐딱하게 지금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게 조금 타원행이라도 삐딱하게 약간 지축이 지금 삐딱합니다. 이 다음에는 그게 바르게 곧돼요. 바르게 곧견이라고 지금 모두 기후의 변화 같은 거 무슨 천재 지변 지진 같은 거 이상한 그런 기후가 지금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구가 돌 때는 정각처럼 바르게 되면은 윤달도 없어지고 극한 극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춥고 아주 덥고 하는 거. 지금은 좀 삐딱하게 되니까 극한 극서가 있고 지금 무슨 놈은 춥었다 더웠다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변덕이 심하지요. 변덕 심한 것이 그 정각은 아니라요. 우리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마음이 음약 1분 1초 동안에 자꾸 변하니까 그건 정각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번외망상이 전혀 없어지고 모든 그 생각 분별을 다 떠날 때 그때가 정각입니다. 무념이 될 때 처음 성불할 때 그때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해요. 청량국사는 그걸 설명할 때 몇 장을 두고 설명합니다. 그 문제를 원흉으로도 설명하고 무슨 행포로도 설명하고 이로도 설명하고 차로도 설명하고 법화경 말도 이끌어서 보요경 말까지 모두 이끌어서 청량국사는 굉장히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인산매 계실 때 그때 이제 정각을 이루신 거요. 우리는 이런 말 들어봤자 그림의 떡이라요. 화중지병요. 정각 이룬 그 경지가 어떤지는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안 오지 않아요? 그래도 좋기는 좋아요. 그림의 떡이라도 뭐 갈증은 안 보기보다는 낫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는 그라도 보면 더 유안이 될런지 그림의 떡이라도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 세계가 어떠냐 그때의 그 풍경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건 이제 법표에 대한 처음에 서론입니다.